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눈과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추위도 매서웠는데요. 밤부터는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다가 내일 오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세찬 눈발이 날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빗줄기로 뒤바뀝니다. 오락가락하는 비와 눈 속에 매서운 바람도 쉴새 없이 몰아칩니다.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둘러맸지만 칼바람이 옷 속을 파고듭니다. 오늘 또 갖추고 나왔는데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이 다 옷속으로 들어와서 살을 좀 애리는 것 같은 그런 추위인 것 같아요. 전북은 오늘 약한 눈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낮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고 하루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웠습니다. 밤부터는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3에서 10cm입니다. 밤사이 산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에 머물고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기상청은 주말인 모레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추위가 물러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이 3년 연속으로 6조 원대를 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속에서 어렵게 확보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김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전북의 내년도 국가 예산이 6조 56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418억 원이 늘어난 수치로 3년 연속으로 6조 원을 넘었습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확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6조 원대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수 있겠습니다. 218건의 신규 사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8억 원의 용역비가 처음으로 반영돼 전북에 국제공항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2016년부터 5차 국제공항 개발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 지금 부대 의견에 전라북도 지역의 국제공항 검토를 적극 검토한다. 이 부대 의견을 집어넣습니다. 낙후된 동북권 발전을 위해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용역비 50억 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예산 10억 원,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과 진입도로 개선에 6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성장 동력 분야에서는 전북 연구개발특구 조성 110억 원, 탄소소재 실용화 1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새만금 분야는 새만금 남북이축도로 설계비 21억 원, 새만금 간척사 설계비 10억 원,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 10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복지 예산은 1조 5,800억 원으로 늘었고, 140억 원의 누리 예산이 전북 몫으로 편성돼 내년 2월까지 보육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국립박물관 승격을 위한 35억 원도 주목받는 신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신규 사업과 SOC 사업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방비 부담을 늘리는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1억 8,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 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한 결과 군산이 2억 1,8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완산구 갑이 1억 5,600만 원으로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득표율이 10에서 15% 미만이면 절반만 돌려받게 됩니다. 전북축구협회가 국가대표 골키퍼 지도자를 초청해서 각 학교 골키퍼들을 위한 교육에 나섰습니다. 고창 영선고가 고등학교에서는 네 번째로 야구부를 창단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골키퍼의 기본 자세와 볼을 잡는 법에 대한 맞춤 교육이 한창입니다. 전북축구협회가 초중고 대학팀 골키퍼 60여 명을 위한 전문 교육에 나섰습니다. 전북의 학생팀에는 대부분 골키퍼 전담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축구를 늦게 시작했는데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런 교육이 더 많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이번 교육에는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 코치 등 두 명이 참가했습니다. 제가 또 이 고향에서 받은 것을 좀 더 많은 것을 후배들한테 돌려주면서 또 길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서 선수들한테 꿈과 희망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창 영선고가 야구부를 창단했습니다. 영선고 야구부는 최상주 감독을 비롯해 23명의 선수들로 구성됐습니다. 또 고교 야구부로는 군산상고, 전주고, 인상고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전북현대와 현대차그룹이 내년 1월까지 FC 아트드림 2기 100여 명을 모집합니다. FC 아트드림은 축구 선수를 꿈꾸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축구 교육을 지원하는 꿈나무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제52회 전북 태권도 협회 장기 대회가 모레부터 이틀 동안 무주에서 열립니다. 소년체전 선발 대회를 겸한 이번 대회는 45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88년 도로가 생기면서 끊겼던 백두대간 지리산 정령치 고개가 복원됩니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40억 원을 들여 남원시 주천면에서 산내면으로 이어지는 지리산 정령치 구간에 친환경 터널 등을 설치해 옛 모습을 최대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백두대간 복원 사업은 괴산 이화령과 장수 60령 등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JTBC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